안녕하세요. 네, 딱 주변을 둘러보셔도 20대들이 없네, 30대들이 없네. 네, 이 강의는 40대, 50대 분들을 위한 시원스쿨 버전이 될 것입니다. 우리 40, 50대 회원님들께서 때로는 시원스쿨로 공부를 하시면서 좀 빠른 부분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셔서 40, 50대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시원스쿨을 좀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괜찮죠? 박수 한번 주세요, 그러면요. 40, 50대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20대 친구들과는 달리 영어 배워서 취업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? 네. 또는 뭐 토익 점수가 필요하신 것도 아니시죠? 네. 뭐가 필요하시죠? 네? 이민. 커뮤니케이션, 그냥 말하는 거, 그렇죠? 대화하는 거, 그런 것이 필요하실 텐데요. 좀 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40대, 50대 그러면 무슨 영어야? 라고 싶은데요. 작년도에 시원스쿨을 신청하신 회원분들 중에 반 이상이 40대, 50대셨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 수요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. 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영어가 나는 왜 안 되는지 잘 몰라서 어디 가서 할지 모르겠어서 시작을 못 하셨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40대, 50대 분들도 분명히 영어가 필요하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40, 50대 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. 40, 50대 분들을 위해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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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 강의들이 끝나기 전에 어쨌든 기본적 변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40대, 50대 분들의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영어를 잘하려면요. 옆에 해외에 나갔더니 옆에서 막 영어 잘해요. 그 사람 영어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.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.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서 여러분들 영어하는 그 사람들 영어 들어봐도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어려운 단어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40, 50대 분들은 가면은 단어로만 얘기를 해요. 단어도 고급 단어 안 쓰고 this, that 이런 거 here, okay 이런 걸로 그냥 다 끝나요. 영어는요.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얼마나 편한 단어가 많냐가 중요합니다. 학교 그럼 뭐죠? School. 크게 학교. School. 좋아요. 제가 오늘 아주 목을 조금만 쓰면서 할 텐데요.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면은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학교 뭐죠? School. 망설여지세요? 스쿨 나올 때 망설여지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. 그러면 집에 가셔야 돼요. 자, 나는 영어로 뭐죠? I. 안 망설여지시죠? 학교 그럼 뭐예요? 소년 그럼 뭐예요? Boy. 소녀 그럼 뭐예요? Girl. 종이는 영어로 뭐예요? Paper. 망설여지세요? 그게 망설여지지 않으면 두고 간다 안 망설여질 수 있어요. 놓고 간다 안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. 가져간다 안 망설여질 수 있어요. 내려놓는다 안 망설여질 수 있어요. 꺼내간다 안 망설여질 수 있어요. 지금 속으로 꺼내간다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그게 안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. 간다 고죠. 고가 바로 나올 수 있으면 그 영역들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. 아는 단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. 학교 할 때 스쿨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나오는 쉬운 단어들의 숫자가 우리의 영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딱 이거 상상하고 가자고요. 10년 있다가 10년 아니다. 10개월 있다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어요. 주문부터 호텔에 가서 체크인, 체크아웃 하는 모든 것들, 옆 테이블에 외국 사람 앉아 있어요. 대화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한번 강의를 촬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쉬운 말도 버벅대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? 틀릴까봐 옆에 사람이 날 보면 틀릴까봐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. 1년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셨으면
좋겠습니다. 그러면 분명히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진도 막 많이 안 나가셔도 돼요. 단 한 번 할 때마다 입으로 계속 따라하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왜요? 여기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? 어떤 운동 혹시 아세요?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? 탁구, 수영. 탁구 경기를 계속 봐요. 계속 봐요. 수영하는 걸 계속 봐요. 그럼 내가 물에 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어요? 내가 탁구 칠 수 있어요? 없죠. 영어로 말하는 걸, 이시원이 영어로 말하는 걸 계속 들어요. 내 입이 뚫릴까요? 안 뚫리죠. 수영하는 걸 가서 하루 종일 봐요. 그러면 수영할 수 있어요? 탁구 치는 거 계속 가면 할 수 있어요? 계속 가면서 보면 많이 본 만큼 잘해요?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못하죠.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시원스쿨의 수업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같이 반복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. 그거 안 하면서 영어 말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 현재형부터요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. 다음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